항상 나올 때마다 적극적이었습니다. 참 신기하게도 그게 안 돼서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저한테 맛있는 요리를 해주는 여자. 정말 요리만 잘하면 되나요? 15년 동안 네 이제 멤버 생활 이제 숙소 생활이랑 혼자 살았기 때문에 네 따끈따끈한 밥을 먹고 싶습니다. 후배 양성하시면서 많이 버셨습니까? 사실 많이 벌지는 않았습니다. 저 좀 키워주십시오. 그만 좀. 연기자고요. 예, 지금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 끝내고 네, 쉬고 있고요.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공이 가야금 했었고요. 강아지 키우십니까? 아니요. 사람을 한번 키워보는 거 어떻습니까? 뿔뿔견인 남자 이성 스타일. 좀 척하는 사람. 좀 눈치 없고 초없고 센스 없는 남자. 돌 보고 말씀하세요. 연기 생활한 지 올해로 18회가 됐고요. 일단 집에서 곰국이나 이런 거 훔쳐다 주는 거 잘하고요. 그래서 막 돈까지 해다 준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헌신적인 사랑을 합니다. 그래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79년생입니다. 아, 동갑이군요. 네. 연하남도 괜찮으세요? 띠동갑까지 가능합니다. 오~ 오~ 와. 와. 동안이시니까. 아, 어떡해. 연기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. 네. 제가 최연소 보니까 조금이도 좀 귀여운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기획사 때문에 자유로운 연애가 좀 가능할까요? 회사에서 만약 그런 걸 생각했다면 여기 내보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데뷔 후에도 연애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? 네.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안기고 싶은 사람. 그냥 봤을 때 여기 남성 출연자들이 다 이제 위인데 오빠인데 네. 네. 남자친구로서는 어디까지가 딱 맞는 것 같아요? 저는 그런 거는 굳이 상관없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여자 사오고요. 제가 아마 여기 계신 11분 중에 데뷔 연차가 제일 오래된 것 같아요. 제가 데뷔한 지 20년 차고요, 올해로. 오늘의 요리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박정가인. 꼬마 요리사 한 지 얼마나 됐어요? 한 어? 3년 정도 됐어. 여러분, 칼을 쓸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. 손을 함부로 움직이면 안 돼요. 진짜 이런 거 안 하는데. 어렸을 때
약간 좀 과장해서 말하면 대인기피증 같은 게 좀 있어요.